돈이 없는데. 나는 되게 월세, 나는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자들이 다 떠나. 그런 얘기 좀 있어야 돼. 네. 맞아. 못하더라도 내가 사줄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미안, 아직 월세 전세. 그 여자분 63빌딩 사줘 그러면 뭐 뭐라고 살 수 있어 그러면 뭐 어떻게? 오빠 63빌딩 나 사줄 수 있지? 오우 야구. 나 사줄 수 있지? 오우 야구. 갈등쟁이. 야. 갈등. 와 야. 매력 있으신데요. 아 이게 아니고 한혜진 씨가 얘기하니까 네. 다른 네. 거야 생각이. 네. 오 야. 방금 63빌딩을 찾아봤다? 네. 아, 보더라고 이렇게. 아, 갈등이 생기네. 아, 진짜 좀 힘들어. 아들아, 엄마, 아들아, 엄마, 외국 아가씨라도 내가 그냥 소개해주려 했는데 너가 싫다 안 했나? 그 막 싫다 하지 말고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외국 아가씨라도 이제 알아보도록 해줄게. 내가 좀 네 마음만 있다고만 내가 알아보고만. 좀 제발 좀 장가 가도록 해봐라. 좀 신경을 써가지고 너그마이 뭐 다 늙어서 난주 죽거나 말래. 빨리 좀 가서. 아들아, 내 네 머리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전에 약을 그 사주는데도 그거 다 먹었나? 그거 먹어도 그리 머리가 안 나거나. 나든 안 나든 엄마 해주는 거는 아들아 잘 챙겨 먹어야 된다. 혹시나 알 수가 있나? 그 더는 안 빠지지 안 되나? 우리 아들 다 좋은데 머리 하나 없는 거 그게 다릅니다. 우리 아들 머리 없어도 마음씨 착합니다. 뭐 술 담배도 안 먹고 뭐 살림꾼입니다. 어머 고생은 안 시킬 겁니다. 저 전국에 계신 아가씨 어쩌든지 우리 막둥이 아들한테도 시집 와서 그 짜증이 잘 사는 게 그게 소원입니다. 머리 좀 머리카락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좋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들 이뻐해서 나한테 주세요. 알았지? 엄마 말 좀 들어라. 엄마가 지금 알아보고만 연락해라. 야, 정말 재밌으시네요. 어머님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예요. 외국 아가씨. 외국 아가씨 때문에 두 분이 싸움이 나셨다면서요? 아니 아니 어머니께서 항상 이제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면서 이제 외국 여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베트남 얘기만 나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지 마소!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봐. 둘째야 베트남은 어떻노? 이러면 알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노총각 히스테리를 부리시는 거예요. 아. 아침에 이것 때문에 이거 해가지고 저랑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싸우고 부산에서 집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아이고. 1년 동안 말을 안 했죠? 1년 동안 안 봤어요. 어머님은 걱정이 되시니까 네. 그 사람 얘기가 나온 거죠. 아 근데 그 이야기 너무 솔직히 그냥 올라와요. 왜요? 굉장히 네. 민감합니다. 모르겠어요. 저 마인드는 여자는 고생시키고 싶잖아요. 아,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나는 그 주고, 지금 주고 싶은데, 네.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자체가 외국주자가 들어와서 고생하는 거나 이런 것 자체가 내 좀 싫어요. 아, 여기 오셔서. 나 때문에 아니, 여기 부인이 오셔서. 고생할까봐. 네.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삽시다. 네, 화해합시다. 어머니께서 꼭 막내 아들님께서 하시고 싶어. 아들아, 네 어릴 때 내가 엄마 놀이도 못 했다. 네가 형님은 회비도 줘서 보내고 쫓기 오진 않았는데 너는 뭔 줄 아는 게는 쫓기서 몇 번 쫓기 오고 안 그랬나 그랬는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네 어릴 때 학교도 애비도 저도 모남시 학교 가라고 쫓아내고 또 쫓기 오면 또 쫓아내고 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래 내가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린다. 책값 사주지도 않으면서 책 공부하라고 그래 그것도 내가 미안하고 내가 니한테 미안한 게 너무너무 많다 아들아. 엄마 미워해도 내 말 안 할구만. 나는 너무 니한테 한 게 없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 미워해도 좋다. 근데 아들 그렇긴 했는데도 아들은 엄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나는 너무 미안하고.